그 이제 서산 다음으로 이제 안성에 예.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예. 안성시는 이제 작가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인가요? 안성은 제가 마음에 빚이 있는 그래요? 지역입니다. 이, 그 작가님 혹시 저 태양광 관련된 얘기 들으셨죠? 태양광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뭐 지붕에 얻는 이 태양광의 원료,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폴리실리콘이 그 공장을 이제 이저 서산에다 짓고 거기보다 조금 더이 그레이드가 높은 그이 사파이어라는 공장을 완전히 그 첨단 소재예요. 사파이어라는 공장을 안성에 짓기로 하고 1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뭐 도지사하고 여기 시장하고 뭐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됐는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이 집단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태양광의 폴리실리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공장을 짓고 막 엄마 몇 조씩 투자할 때 우리도 했고 한화도 했고 웅진도 했고 뭐 그때 네, 맞아요.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OCI 뭐 했어요. OCI 네. 잘 아시는 분 했는데 그때가 200불 정도 됐어요, 키로당. 그런데 우리가 제조하는 원가는 20불. 와, 그 10배를 안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해가지고 다 날려들었어요. 근데 중국이 이거 괜찮네 하고 달려드는데 그 캐파가 우리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뭐 10배, 100배, 막 1000배 이러니까, 금액이 이제 중국에서 그 제품들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20불까지만 지켜주면 그쵸. 괜찮은데, OCI가 가장 낮게 원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2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OCI는 10몇 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8불까지 떨어져 버리는 와. 거죠. OCI가 엄청 벌다가 벌어놓은 게 계속 나가고, 뭐 웅진은 싱크빅도 맞아요. 팔고 다뭐 이런 팔아요. 맞아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포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기에 사파이어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공장 다 지어놓고 업종을 이제 바꿨는데, 사파이어 공장이 안성에 들어온다. 안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들 위주인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2조를 투자하고 3천 명을 고용한다고 하니까 플랑카드가 안성 시내에 350개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쵸. 아주 그 땅장사가 돼버려가지고 심각하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결국은 시장님도 고발당하고 검찰에 저희 대표님도 고발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저희 우리 회사가 또는 제가 안성시에 큰좀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인연이 있으시고 마음의 빚이 있으신 도시가 이제 안성시인데,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안성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그 안성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또 수도권에 가까운 도시고요. 이 발전을 할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그게 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파편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광저수지 하나는 아름다운데 고산저수지는 아름다운데 서로 녹지축으로 탁 네트워크 연결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고, 또 도시 구조가 안성의 중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공도라는 지역이 있고, 크게 얘기하면 부도심이 또 하나가 일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안성은 이제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좀 있지만, 공도는 평택의 생활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일죽은 장호원, 뭐 음성 이쪽에 또 생활권이에요. 공도에서 일죽까지는 국도 하나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류가 많이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지 기능이 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서로 연계가 되면 굉장히 시너지를 나타내고 자주 그이 도시가 될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쪽 그 일죽 쪽에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공도는 약간 그 도시 지역이니까 네. 요렇게 좀 뭐 팔고 요렇게 해서 연계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중심지 기능이 좀 없고 파편화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조금만 하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안성시라는 도시를 예. 작가님의 시선에서 예. 분석을 해보신다면은 예, 예, 어떻게 예. 분석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운이 좋게 이제 공장장으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증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장장으로 내려와서 네. 이제 안성에 이제 빚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제 시장님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네. 시장님이 이번에 되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그 공약 이행 평가단 네. 그 내용으로 이제 같은 요원으로 들어가면서 안성시를 좀 들여다 보면서 안성에 뭔가를 좀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분석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SWOT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성시의 기회는 뭐고 위기는 뭐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하고 정리를 한번 쫙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믹싱을 좀 해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성시가 좀 더 늘려야 될 것, 줄여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아니면 새롭게 창조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 이 일곱 가지 요인들을 좀 넣습니다. 일곱 가지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그 안성의 제안을 한 내용들이 이 책에 있고 그 내용을 좀 다른 분들이 좀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네. 한번 모여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작가님이 안성시를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예. 또 시장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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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제안드렸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안드렸는데 네. 한 가지 얘기하면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접경 지역에 너무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지 기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안성에 큰 호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의 소부장 부분을 뭐 인수해서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만들어라 이런 허가가 이번에 쫙 했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안성도 났는데 그동안 못했던 게 안성의 중심지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철도도 만들고 해서 중심지 기능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절대 농지라서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 네.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를 계기로 중심지 기능을 확실하게 하자. 네. 중심지 기능은 철도와 그 고속도로도 또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교통의 체계를 좀 중심지에 모으고 거기를 고밀 복합 개발을 좀 하자. 그 모계면 네. 쪽에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했고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이 도시 간에 도시 안에서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우리 안성에 맞는 산업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좀 따지고 한경대, 중앙대, 그 다음에 뭐 그 기타 대학들이 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연결을 해서 혁신을 좀 만들어나는 혁신 생태계를 안성에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시장님이 뭘 하시던가요? 시장님도 이제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네.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석사를 할 때 수원 역세권을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수원 역세권 개발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세권의 문제점이 앞쪽만 개발되고 뒤쪽은 완전히 농지가 되는 게 철도 시설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 같은 동네인데 생활권이 단절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원 역세권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그 과선교라고 해서 큰 도로, 8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밑에 그 철도로 해서 사람들이 도보로도 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 굴다리라 그래서 하나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수원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지금은 동수원, 서수원이 그나마 이제 고루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성에서 철도가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네. 다 지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늦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지하화 해야 됩니다. 최근에 도시계획의 이 트렌드는 지하화와 직선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동탄 보시면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네, 동탄 내 네. 고속도로 네.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지하로 맞아요. 해서 그냥 직선으로 네. 쫙 하고 그 다음에 그 위는 이제 시민들한테 네. 돌려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재 고속도로 양재 구간도 지하하고 위쪽을 다 덮어가지고 네. 뭐 공원화한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다 그런데 지금 이 슬로마를 그 수원에서 본 슬로마를 갖고 올 걸 뻔히 알면서 지하화 안 한다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하화는 좀 늦더라도 땡깡을 부리더라도 네. 지하화는 반드시 좀 해야 네. 청정의 도시가 되고 연계성 확보가 된다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네. 다른 도시에서도 철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네.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렇지만 네. 도심 구간은 정말 도시 다 버립니다. 슬럼화 되고 버리니까 무조건 지하화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내에서의 도심 구간이란만이라도 그렇죠. 지하화로 예.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책을 네. 좀 사서 보시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작가님 프로필 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많은 얘기 해주셨지만 예. 여러 개의 산업 단지를 비롯해서 뭐 물류 단지, 연구 단지 뭐 다 조성하시고 막 지금도 공장장으로서 일을 예.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좀 느끼는 점 어떤 예.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 단지가 예전에는 산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허벌판 저쪽 어디 가가지고 산업 대기업에서 그렇죠.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해놓으면 그 근처에 뭐 이제 이것저것 생기면서 먹을 것도 생기고 네. 해서 발전하고 우수한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전을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네. 생태계가 조성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산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인재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네. 하는 생각을 저는 꼭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메타버스,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정말 그 작은 도시에 가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도시의 전원 생활을 느끼면서도 산업만 잘 돼 있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떠난다. 떠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이제 될 일이 아닌데 지금도 기업들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하는 안들 이렇게 보면 네.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출렁다리를 만들거나 네. 그 다음에 네. 무슨 축제를 하거나 네,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축제예요. 정체성이 없고 그야말로 백화 문화 백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자기에 맞는 정체성을 갖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라도 된장 하나라도. 네. 네.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 정말 소멸되어가는 네. 지자체의 네. 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정책을 좀 행정을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가장 먼저 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 도시가 자랑으로 삼는 이때까지 해왔던 거. 네. 예를 들어서 여기 경남 고성이면 네. 공룡 발자국 네. 하나 가지고 크게 지금 네. 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띄우는 거죠. 공룡으로 해서 메타버스 연결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아도 고성의 어떤 뭐 공룡들을 실제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메타버스로 보고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네. 이제는 인구전쟁은 좀 그만하고 인구전쟁 뭐 애 한 명 낳으면 네. 200만 원 주고 사면 그런 부분보다 네. 생활인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인구정책 그 다음에 뭐 고향사랑기부제도 요즘에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자꾸 나하고 관련돼 있는 우리 도시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연계를 자꾸 시켜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네. 나중에는 아 내가 은퇴하면 여기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된장의 고장이다 그러면 된장 고추장의 고장이라면 고추장이라도 해서 그 자기한테 맞는 산업 정체성에 맞는 산업을 좀 익히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성의 공룡 발자국 말씀하셨으니까 뭐 고성에 그런 있는 대학하고 네. 뭐 고고학 관련해서 뭐 연계해서 그렇죠.
예. 자꾸 특화시켜서 거기에 플러스 메타버스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예. 고고학을 생각하는 이제 뭐 석박사들은 예. 이제 그 고생에 와서 이제 맞습니다. 정착을 하고 연구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맞습니다. 걸 어, 말씀하신 거죠? 확실히 작가님이시라서 굉장히 빠르세요. 아이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예, 좀 해주고 싶은 예, 말씀 있으실까요? 예, 예. 그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은 수도권 집중인데 당분간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멈추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는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지속 가능한 조건이 뭐냐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혁신입니다. 혁신의 요인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그거는 인재와 개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가급적이면 더 개방적으로 개방을 하고 네. 혁신 인재가 모여들게 하면 그러면 그 도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혁신 생태계를 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방대학, 인재, 지자체, 기업들이 모두 모여서 이 도시를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도시는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강소 도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작지만 아주 작은 도시지만 또 지방에 있지만 대도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고 또 삶의 질을 확보를 하고 산업은 글로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갖는 네. 그런 도시가 이제 강소 도시인데 이 그 많은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분들께서 좀 이런 강소도시가 되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민하면서 쓴 책인데 네. 타켓이 그 시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읽으시면 이 부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 책이 그 지방도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썼고요. 네.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 위기의 도시를 살리다의 저자 심재국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